어제 그랬던가요?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참 좋은 사람들 오늘 또 만나서 좋은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어제 했죠. 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도나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이라도 한번 마음으로 그냥 되뇌심으로 하나님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겉으로 하면 좀 민망하고 제가 어제까지만 시키겠다 그랬으니까 약속을 지키면서 또 시키진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 저녁 시간에 금요일 저녁 되면 저희 필라델피아도 학생촌이기 때문에 온 시내가 그냥 학생들로 쫙 모여 나와서 신나게 마시고 또 흔들고 막 이런 시간인데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한 150명가량 모여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생각만 해도 저는 눈물이 나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보십시오. 뉴욕에 얼마나 밤거리가 험할 텐데 이런 험한 거리를 헤치고 여기까지 나오셔서 이 좋은 교회에 오셔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 들으시고 참 즐거운 노래, 참 기쁜 노래,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들으시고 어쩜 이렇게 참 성가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가만히 계셔야 돼 목사님. 그리고 지휘하시는 음악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여기가 흔들거려요. 흔들려. 아, 특별히 우리 성가대 이 송영하실 때 아, 그 힘차게 질질 끊지 않고 하는데 난 마음에 딱 들었어요. 만유의 주제를 그렇게 팡팡팡팡 하시는데 하여튼 참 독창자들도 너무 잘하시고 이 집회를 이렇게 하면 저 어떤 사람은 다 준비된 것을 앞에 나와서 저도 물론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옵니다만은 잘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잔치상에 와서 사실은 누리고 가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찬양팀도 아까 보니까 7인조인데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매번 목사님 인도하여 하시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끝나고 이제 가게 될 텐데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참석하셔서 오늘 처음 나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은혜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참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그 마음은 한마디로 기쁨이 충만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은 보시면은 구구절절이 그 말씀 안에 기쁨의 표현들이 배어 있어요.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이걸 일일이 강론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빌립보서는 6장밖에 안 되니까 그저 매일 읽으셔도 돼요. 성경 가운데 성경이 통째로 우리에게 그 자체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저는 수요일마다 구약에 있는 인물을 쭉 강의하다 보니까 사사기에 들었는데 아우 이 사사기는 빨리 지나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그 어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지 그런데 뭐 그런 말씀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을 보면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안이 충만합니다. 은혜와 감사와 만족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오늘 이제 4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장으로 결론을 시작하는데 또다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애하는 표현처럼 나의 사모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부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나실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면, 가정에서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일 거라고 생각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목할 부분 하나는 빌립보서의 결론장인 4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여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가 누군지 순두개가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밖에 나오질 않으니까요. 그러나 정황을 살펴보면, 이 문맥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은 서로 갈등관계, 다툼의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다툼이었던 싶습니다. 예, 뭐 유오디아파가 있고 순두개파가 있어서 파벌싸움을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만일 그랬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처럼 개바파, 아볼로파, 무슨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걸로 볼 때 개인적인 다툼이었어요. 이들이 다투었던 문제도 어떤 진리 문제,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바울은 분명히 그 이슈 자체를 여기 언급했을 겁니다. 본질적인 진리 문제도 아니었고, 심각하고 중요한 패싸움도 아닌 그저 그렇고 그런 지극히 사소한 두 개인 간의 인간관계의 갈등. 그런데 그것이 빌립보서의 이 중요한 결론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권면은 간단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지 말고, 가치 없는 일로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는 짓을 하지 말고, 제발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두 여인만큼은 이름을 언급해야 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숙소에서 낮에 저도 이제 주일 돌아가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구원받아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걸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이 여인들처럼. 자, 자꾸 죽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죽는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어젯밤 8시에 저희 교회에 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잘 모르는 아이예요. 우리 영어권에 나오는 아이였고 템플대학 1학년생이에요. 18살. 저희 교회 작년 9월에 이렇게 나왔다가 두 달 나오고 주일날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또 나오지를 못하던 아이였는데 어젯밤 ABC 뉴스에 나왔습니다. 8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졌어요. 경찰이 얘기하는 얘기는 아마 실수로 이 아이가 난간에서 아마 사진을 찍다가 그만 그 친구들이 들어오라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아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 또 지나가던 행인하고 부딪혀서 이 아이는 죽고, 그 행인도 목을 다치고 척추를 다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나옵니다. 18살,
부모님은 한국에 있어서 아마도 제가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우리 교회 그냥 두 달 나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 영어권 교육자가 잘 신상 파악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게 사고든 병사든 뭐 자연사든.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광경은 2000년, 2000년이면 대망의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때 아니에요? 그 2000년도에 2월 17일 설악산에 있는 그 켄싱턴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랜드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 기업에서 항상 매년마다 하는 그 수련회에 제가 불려서 강사로 갔었는데, 수련회를 1월 2월 달에 가면은 그 직원들을 낮에 스키 타라고, 미시령이라든가 알프스 스키장이나 이런 데가 스키 타고 저녁에 와서 집회를 나오고, 저도 그날 스키 타러 같이 직원들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앞에 가던 버스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미시령 고개에서. 그 해에 입학한, 3월 달이면 입학식을 하는 애들, 동국대학교 학생들인데 아직 입학도 못 해본 애들이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MT라는 걸 하죠. 그 MT하러 설악산으로 오다가 거기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40명 넘게 태운 그 버스가 굴러 떨어져서 저희 그 이랜드 직원들이 내려와서 시체를 꺼내고 수십 명이 죽었죠. 저희 눈앞에서 그 파릇파릇한 청년들이 한순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얼마나 그런 사고 장례를 많이 치렀는지 몰라요. 아까 오면서도 목사님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 순간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사명이 있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주셔서 지금 이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각자 맡은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문제, 그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걸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 어떨 때는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건가?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이 두 여인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유오디아라는 말은 좋은 여행 혹은 성공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순두개라는 말도 행운 혹은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둘 다 아주 좋은 이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름에 걸맞지 않은, 운명예스럽게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소개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는 적 없습니까? 분명히 많이 해보실 것 같은데, 만일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무엇으로 기록될까? 후대에 내 이름이 남는다면, 교회사에 내 이름이 남는다면 어떻게 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뉴욕 장로교회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는다면 어떻게 남을 것 같습니까? 제 목회 여정에 제 이름이 남는다면 어떻게 남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저도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장을 열면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그냥 심상치가 않아요.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개와 아무개를 내가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중요한 두 표현을 쓰고 있죠.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아니면 in Christ, in the Lord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 아니 존재 의미조차, 존재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건물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건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 안에서 함께 모이는 주님의 교회가 될 때에만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복음을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그 말씀 이미 했죠. 1장에서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들,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는 우리들,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